안녕하십니까. 중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A군이 공부한 시험지 흔적을 보고 공부법을 무작위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A군이 이거를 반복해서 만약에 시험이나 공부를 할 때 한번 정리하면 다시 안 들어도 되지만 안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뽑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 영역 문제를 보니까요, 이 A군이 다섯 개를 보면 동그라미 X 이렇게 쓰면서 맞는 걸 찾아요, 하나씩. 이게 선택지에 단어를 두고 비교를 하지는 않고 다섯 문제를 풀어요, 다섯 번 찾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선택지에서 필요한 단어 앞부분 하나, 뒷부분 하나, 상호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를 비교하는 게 시험 보는 건데 A군은 이게 맞나 틀리나를 전체를 확인하고 이해하면서 풀고 있는 중이네요. 두 번째로 전체 A군의 체크를 보니까 네. 체크 자체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을 때 국어 점수가 좋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국어 점수가 홀랑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어 점수의 편차가 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법 동영상을 보고 한 다음에 200문제 정도를 집중적으로 풀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 제시된 보기를 딱딱딱 끊어서 분석을 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 네 개가 있으면 네 개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내용을 전체를 이해해가지고 맞는 걸 찾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자체가 도식화해서 푸는 능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 접근법,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보고, 완전 근원적 실력으로만 푼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논지 전개 방식이나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맞는데,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런 걸 쓸렸다는 것은, 굉장히 이 위에 부분을 완전히 이해해서 이걸 맞는 걸 찾았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시킨다는, 국어는 1대1 대응이거든요. 1대1 대응이 98%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해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려고 그래요. 일정 부분 찾으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기 문제의 풀이법을 보면 보기를 단락마다, 구절마다 끊어가지고 선택지랑 비교해보고, 보기에 있는 주제랑 선택지에 있는 부분랑 제시문에 있는 주제를 삼각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틀려버렸다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보기를 명확하게 구절로 잘라서 핵심 단어를 뽑지 않고 추상적으로 푼다는 거죠. 자, 이 글의 이해, 도식화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이 회에서 이렇게 빛에 막막하는 이거는 아이들도 많이 틀려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어려운 25번 맞고 그 다음에 28번은 뭐 적용 문제인데 29번 이해 틀렸다는 건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의 연관관계를 먼저 다 충분히 그림들을 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글을 읽어가기 시작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했을 텐데, 이거를 처음부터 글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향이 많이 보이네요. 자, 30번에 소설 같은 경우에 보면 30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이 30번 문제 보기부터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다음에 31번의 보기를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30번의 보기처럼 이 본론 단락을 끊어준 다음에 이거를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순서에서 뒤죽박죽 풀었는데 뭐 하나밖에 안 틀렸으니까 네. 맞출 수 있는 수준인데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론 문제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사한 것들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후루룩 봐갖고 39번, 41번은 틀렸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라 다를까? 42, 45, 34니까. 시간 단축해서 문제풀이 유형을 접근하면 한 3개에서 4개, 4개 정도는 순식간에 따라갈 법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2등급에서 실력상으로 시간이 충분히 되면 1등급을 충분히 맞으려면 문제풀이 접근법이 뭔지, 유형마다 풀이법이 뭔지,
이 틀린 거를 해설을 보고 이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틀린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까지 연구를 하셔야 오답 정리를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내용을 이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내용을 시험 시간에 어떻게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요? 빠르게 이거를 시험 시간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없다면 그 방법을 질문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국사는 뭐 내신만 봤을 때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까먹더라도 일정 부분 틀린 것들을 정리할 그 교재나 요약본이 있나요? 네. 네, 그 요약본에다가 네. 계속 틀린 것들을 누적해서 기록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자기가 비어지는 부분이 나중에 찾아집니다. 그 부분만을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중에 뭐 1년이나 2년 재수생들도 3년, 4년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틀리는 부분만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본에다가 틀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그 시간의 효율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OX로 해서 전체를 다 잘 풀었네요. 이거 화학 이것도 시간 부족이겠네요. 17, 19.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연달아 틀리면 집중력이 깨졌든지 시간 부족이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분 말고 19, 18, 17 연달아 틀렸다잖아요. 네. 그러면 15분부터 불안했다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데 시간 모자란다. 그 다음에 뒤에 막판에 두두두둑 해서 판단을 빨리 해버리고 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생각이 날 것도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0문제를 풀 때 그렇죠? 탐구 시간 학습을 할 때 시험 공부를 하면 몇 프로요? 시험의 85%, 90% 능력에 따라서 자 60%까지 했을 때는 100점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60%에 풀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틀만한 거 거꾸로 점검해서 세 번 점검하니까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탐구는 시험 시간에 60% 정도를 한 번 풀고 아니 어떤 거든 점점 줄여가는 거죠. 네. 풀어가는 속도를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셨으면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어떤 걸 보고 그것들을 집중해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일 수 있죠. 그게 노하우죠. 결국 다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결국은 뭐 다 그거긴 하지만 시간이 10% 이상 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거 그 틀린 흔적을 봤을 때 뒷부분이 집중적이 틀렸으면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는 생명은 앞에 부분이 틀렸다는 것은 그쵸? 이게 뒤에 부분이 아니라 이건 앞에 부분이 틀렸어요. 그쵸? 그런가요? 네. 이렇게 뒤에 부분은 다 맞았는데 앞에 부분만 하나, 둘, 세 개가 틀렸어요. 그쵸? 암기 부분인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개념들 정리하고 해나갔을 때 적어도 내 생각에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내용으로 기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뭘로 기억해요? 내용이요. 이미지에다가 추가로 정리를 하고 이 실험을 중심으로 다 정리를 과학을 해야 되는데 네. 짧게 외울 때 그걸 외우고 이해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해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그림에는 어떤 부분이 시험 나온다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미지하고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떨어지면 틀려요. 나중에 지나서.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과학을 공부를 하는데 과학 전체 진도를 나가는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내용들을 그 그림에다 모아서 중간중간 이렇게 단어로 써놔서 그 내용 그림만 팍팍팍팍 보면 복습이 되거든요. 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요. 그림만 뽑아서. 그림 옆에다가 그 글 내용들을 그림에다 연결해서 단어들로 이렇게 딱 압축해 놓으면 그림만 딱 보면 전체 내 글을 읽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복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잖아요. 네. 실험 옆에다가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 실험만 보면 전체가 복습이 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이 실험의 요소나 이 그림의 요소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따로 체크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빠를 수 있는데
과학 공부를 하나씩 공부하고 쓰고 외우지만 그림하고 글자하고 그림을 중심으로 이미지로 정확하게 기억되는 것들이 확정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또 다시 공부하고 또 까먹고 할 가능성이 큰데 그림 중심으로 정리를 하라는 게 그림 옆에다가 단어를 더 써놓는 중심으로 그림이나 도표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수학에서 쉬운 문제는 뭐 다행히 뭐 어느 정도 암산으로 간단한 걸로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거를 이게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빠듯하게. 그럼 한두 문제를 더 틀려 이렇게 하면 계산 과정에서 실수인데 이렇게 쓰는 거 풀이를 이렇게 똑바로 쓰라고요. 계산을 옆에다가 따로 칸 치고 하든지 정확하게. 네. 왜요? 이거를 쓰다가 잘못 써갖고 나중에 잘못 보고 지가 자기가 자기 걸 잘못 보고 틀리는 경우가 한두 개가 생기거든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데 정식으로 자 그러면 연습장을 쓸 때 줄 있는 연습장으로 당분간 쓰셔야 돼요. 한 줄은 쓰고 다음 줄 비고 한 줄은 쓰고 다음 줄 비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그걸 딱 봤을 때 이거를 사이사이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하든지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그 사이에다가 볼펜으로 써놔야죠. 그래서 다시 쓰지 않고 명확하게 빠르게 검사할 수 있도록. 네.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풀었는데 그걸 순식간에 복원하고 과정을 쭉 보면 복습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거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래 이거 틀렸는데 이거 뭐 때문에 틀렸어요? 계산 실수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번에 내가 어제 지식인에 어떤 애가 질문해서 계산 실수인데 계산 실수 고치는 방법 20가지 해갖고 올렸거든요. 네. 20가지나 있어요. 계산 실수 고치는 방법이. 네. 그러면 계산 실수인데 어떤 계산이냐? 왜 실수했냐? 그럼 계산할 때 그러면 제 카페 알려드릴 테니까 계산 실수 고치는 법 처음 치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별표 치고 계산 실수 고치는 법. 왜요? 한 문제마다 대학이 한 구씩 바뀝니다. 서성안에서 중종예시로. 그 다음에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를 다시 복습을 어떻게 해요? 다시 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안 풀고 순식간에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못 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 힌트라도 써놓든지 핵심이라도 써놓든지 이 밑에라도 써놓으면 이거 보고 다시 풀 때 그 내용을 다 안 봐도 되잖아요. 네. 그럼 순식간에 이걸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가치는 뭐고 뭐 때문에 틀렸고 내가 왜 이걸 어떤 단계 때문에 틀렸는지를 간단하게 메모하면 되지 않나요? 네. 자 이런 거나 틀린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세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 한 장에다 쓰는 문제는 다르지 않나요? 그럼 이 문제의 가치는 한 줄짜리예요? 세 줄짜리예요? 한 장짜리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만 내가 암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공부가 다 다시 풀어야 돼요? 말이 돼요? 언제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를 다 다시 풀어요? 쉬운 것만 풀다가 어려운 건 나중에 언제 풀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수학은 뭐라고요? 오답 정리도 12단계예요. 근데 적어도 수학은 한 줄짜리 정리인지, 세 줄짜리 정리인지. 자, 한 줄짜리 정리는 뭐예요? 한번 틀렸는데 해설 보면 아는 거. 네. 세 줄짜리 정리는 뭐예요? 어떤 개념의 흐름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봐야 되는 거. 네. 한 장짜리는 뭐예요? A4 한 장에다 써놓고 난 이건 반드시 정복해갖고 30분 보면 맞겠다. 라는 거. 그럼 한 장짜리 정리할 거 몇 개나 되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풀었는데 해서 보고 다시 풀으니까 풀려요. 그럼 뭘 오답 정리를 해요? 다시 풀리는데? 근데 다음번에 한 일주일 후에 봤더니 이거 왜 풀어야 되지? 모르면 한 줄 정리해놓으면 이거 그럼 그때부터 풀잖아요. 그렇게 한 줄 정리한 게 500개가 되면 내 실력이 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줄 정리하면 500개 만들 동안에 오답 정리하고 다시 계속 풀고 그러면 뭐라고요? 100개밖에 못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 안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풀었죠.
이게 푸른 거 옆에다가 내가 마른 풀이를 써놓고 내 풀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틀렸나요? 이렇게 푸른 건 가치 없어요? 내가 푸른 거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예요? 아니요. 아니 내 풀이의 문제점이나 이걸 비교하면 그 옆에다 써야 되니까 이거를 어떤 문제에다 쓰고 왼쪽에는 내 풀이, 오른쪽에는 해설 그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 말로 써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생각을 살리지. 내 생각을 리셋? 해설만이 최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근데 그런 장면이나 노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 그런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28번, 뭐 28번 쓰면서 뭐 계산 실수일 가능성도 있고, 이거 그런데, 뭐 29번, 30번을 했으면, 이걸 못 풀래도 한 장짜리 쓴 다음에 이렇게 비문학 나누지 나눠서 이런 개념에서, 이런 개념에서, 이런 개념에서, 알고 있어야 연결 개념이 이게 잘라가지고 3점짜리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틀려버릴 거예요? 이거 전체를 못 하더라도, 그죠? 잘라가지고 대기하고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로 봤을 때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대비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시험지라는 거죠. 학생 거. 오케이? 자 다음 거. 이렇게 많이 해주면 뭐 터지는데. 그래서 녹화하는 건데. 자 영어는 이렇게 누군가 시켰나 보네요. 정리하고 줄치고 쓰라고. 시켜가지고 했는데 뭐 빠진 걸로 왜 했나 모르겠네. 틀린 거만 해도 되는데. 자. 이제, 오답정리라는 수업은요, 오답정리 수업은 뭐냐면, 이게 학생 같은 상황에서는 해설지를 천천히 읽으면 다 이해를 해요. 머리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정답을 설명해 주는 게 보다, 본인이 몇 번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을 찍었잖아요. 왜 1번을 찍었어? 그걸, 그 찍은, 사고방식, 오류된 오류를 개선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풀었는데 나는 3번 찍었어. 근데 답이 4번이야. 4번인 이유는 해설 보면 알아요. 본인도. 그죠? 네. 3번을 본인이 찍은 거를 자꾸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이유로. 그래야 시험장에서 정답, 오답 날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정답을 찾아가고. 근데 그걸 남겨놓으면 아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요거는 정답 두 개 알당달성 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찍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 판단에 오류를 시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오답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2번을 찍었다. 왜 그렇게 찍었냐? 그냥요. 그러면 그냥 살아 이렇게 요답 정리해 주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유로 찍었습니다. 그럼 그걸 고쳐주면 굉장히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도 판단의 오류 이런 생각으로 내가 찍었는데 이게 해설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의 오류를 자기가 고치면 그게 오류가 나갔어. 그래서 사교육의 유일한 이유가 저렇게 내 생각의 오류 내 아집을 고쳐주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이 저게 과연 하는 이유요. 어? 그러면 저걸 안 하게 되면 정답과 내 생각 둘 다가 있어서 충돌하면 내 생각을 찍으니까 그 가능성을 없애주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영어를 보니까 앞에부터 겁나게 열심히 그냥 쭉쭉쭉쭉 봐요. 그리고 틀린 게 이렇게 문장 들어가는 거랑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건 A, B, C 하고, 칸나르키만 틀리거든요? 그럼 뭐라는 얘기냐면, 영어 뒤에 해설 보면, 자, 잠깐만요. 주세요. 영어는 한 단락 같지만, 한 단락 같지만, 내용 단락으로는 이 내용 써있는 게 네 단락이나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하고, 예시나고, 또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 단락을 이렇게 나눠줘 버릇하고, 여기 있는 핵심 단어, 여기 있는 핵심 단어, 여기 있는 핵심 단어를 해서 이렇게 연결하든지, 해버릇하면, 순서 맞추기, A, B, C. 단어 넣기. 주제 찾기가 급격히 늘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단락 안에 여기 열 단락, 뭐 열두 줄이면 여기 세 줄, 세 줄, 세 줄, 세 줄 이렇게 돼 있죠. 보통. 그랬을 때 이 소단락과 이 소단락, 소단락의 관계들을 하면 이 급격하게 이 영어가 만점을 향해 치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영어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내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슬픈 게 뭐냐면
이게 이 문제집은 비슷한 문제가 세상에 떠돌아요. 이건 뭐라고요? 과외 노하우. 문제값은 해설값이에요. 그래서 책은 무슨 책을 사는 거예요? 해설만 하는 거. 해설이 나한테 어울리고 잘 보는 거. 너무 자세하면 내 등급보다 쉬운 거고. 너무 생략이 돼서 못 알아듣겠으면 상위 등급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해설을 보고 책을 쓰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그럼 이 해설의 가치를 얼마예요? 과외 노하우라고. 그래서 해설을 이렇게 줄기차게 써놨는데 해설 정독도 안 해봤다는 거지. 여기에 보면 출제 의도도 나와. 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근데 출제 의도 본 적 없죠? 이런 출제 의도니까 이렇게 접근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풀이를 하고 이런 의도로 냈다. 아, 이런 문제들은 이런 의도로 내고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내 생각하고는 어떻게 다르구나. 이런 문제의 의도라면 이렇게 읽어내서 빨리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해설은 하나도 안 봤네요. 답만 보면 돼, 애들이. 슬퍼요. 됐나요? 네. 나중에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해설의 구조를 보면, 답안지의 구조를 보면 이 만든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공부하라고 하는지 공부 방법, 학습 방법까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문제집마다. 이해됐나요? 예. 자, 이렇게 긴 수학을 어떻게 하라고요? 29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줄이죠? 그럼 끊어야죠, 이렇게. 뭘로요? 내용 단락으로. 그래서 그 내용 단락의 개념을 하면 내가 이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개념 생각하는 거 보세요. 수학이라는 것은 중심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유형이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이 유형만 내서 이렇게 풀 문제를 쉬운 문제 2점짜리. 그죠? 3점짜리는 이렇게 꼬고 있어요, 이렇게. 꼬은 거 풀어서 풀으라고. 그럼 4점짜리는 이 유형과 이 유형에, 여기에, 여기는 상용노고고, 여기는 십진법이면. 아니면 이건 상용노고고. 이거는 방정식으로 해서 차원과 지수의 관계, 진법과의 관계가 나오면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고, 이거랑 연결되고, 이거랑 이거랑 연결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개념과 이 개념과 합쳐진 이걸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개념을. 이것도 알아요, 배워서. 십진법 배워서 알고, 이것도 상용노고 배워서 알아요. 두 개를 연결했더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꼬였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꼬는 건 힘들죠? 아, 그리고 낯선 유형, 신유형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연결 개념까지 연결해주면 이 블록과 이 블록과 이 블록은 잘라가지고 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 블록끼리의 연결 개념이 4개가 되면 30번 문제, 29번 문제, 21번 문제예요. 근데 그걸 왜 포기해요? 1단계하고 2단계를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계산해서 써놔야 그걸 보고 사람들의 지능에는, 평범한 사람은 그걸 보고 다시 계산을 해나갈 수 있는 게 4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봐서는 그게 안 떠오르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그런데 블록이 이렇게 결합하면 레고를 해봐야 결합하는 방법을 나중에 해봐야 많지 않죠. 그럼 똑같아요. 그럼 분류라도 해야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한꺼번에 다 구분구적고 증명을 다 외워. 여기에서는 2단계.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고. 주의점은 뭐? 이해됐나요? 아? 네. 그래서 레고 블록이 단단하다는 게 개념이 단단하다는 거고. 보세요.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개념. 이 유형 나와서, 유형을, 뭐, 얘도 나오잖아. 센도 그렇고, 개념 원리도 그렇고, 유형. 이 유형 외우면, 이 유형의 파생 유형 있죠? 그게끼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짓수가 많은 것 뿐이야. 이해됐어요? 자, 수학 기말고사를 봤는데 잘 썼네요. 그리고 일부러 이만큼은 공간. 자, 이제부터 연습장을 쓰면 뭐라고요? 한 페이지에 몇 개만 쓴다? 4개만 푼다. 한 페이지에 몇 개만 푼다? 4개. 왜? 우리 학교 시험이 내 문제니까 이렇게 내네. 그래야 공간하는 것까지. 어? 네네. 웃네? 네, 아니요. 종이 아까워요? 아니요. 종이 비싸요? 아니요. 과일이 더 비싸죠? 네. 네 개를 잘라가지고 요 공간 안에 이걸 풀수록 노력해야죠, 맨날. 그래야 이걸 쓰죠? 예. 네. 이해됐어요? 네. 어? 자, 그 다음에, 그래, 이거 이렇게 써놨어요. 공식 주르륵 하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가 뭐 배웠는데? 네가 뭐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시험 보는데 뭘 다시 보고 싶은데. 오답 정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쓰는 게 오답 정리가 아니라, 아? 내가 그걸 써놨으니까 난 다섯 번 이상 보겠다.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답 정리예요. 뭐하러 정리해요? 여기다 생색내고 공부 생색. 에? 인생 걸렸다고 해봐. 이것만 컨닝페이퍼 만들어가지고 다 맞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30장을 만들었어. 그거 달달달 외우면 만점 나오는데. 그래서 서울대 간대. 근데 안 하네? 안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 애가 그래? 아, 쌤, 머릿속에 기... 머리 믿지 마요. 손을 믿어요, 손. 공부 자기 머리 믿는 게 아니라 손을 믿어야지. 손으로 정리하라고. 자, 이게 국어, 이걸 보시면, 문법 문제도 있지만, 이거 체크하고, 문제 푸는 거 개선하면, 훨씬, 속도 연습.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요, 국어든 뭐든 체크를 하면, 이거 중요한 걸 체크하면, 다음번에 그걸 순식간에 보거네요. 자, 보세요. 고3 가면, 거의 진짜, 2등급을 맞는다고 치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나가야 돼요. 분량이. 한 달에 4권 나가요. 저 보여줘요, 싸놓는 거 보고? 정말로 할 필요가 없이 최소치가 일주일에 한 권이라고. 자, 그러면 6달이 지나서 그럼 몇 권 했어? 24권. 그럼 6달 전 거 기억나요? 안 나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으면 아까 그 국어처럼 그렇게 체크도 하나도 안 해놓으면 다시 처음부터 풀 거예요? 못하죠. 중요한 거 체크라도 해놔야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은 다음에 보면 체크된 것만 볼 수 있도록 다 중요한 거 체크해놔야지. 그래야 중요한 거 체크한 거 중에서 쓸 것만 골라서 간단하게 쓴 다음에 외운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지. 수업 시간에 맨날 듣는 다음에 다시 교과서부터 중심으로 해서 야자 시간에 줄치고 있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과서를 체크해놓고 문제집을 체크해놓고 교육방송을 다 체크해놓으면 한 달 뒤에 봐도 체크된 것만 보면 요약 정리가 쫙쫙쫙쫙 되잖아. 그럼 복습 시간이 얼마나 빨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수업 시간에서 그거 참 힘들어서. 힘들어요 원래 공부가. 응? 안 힘들면 다 잘하게. 뭐 국사는 이 틀린 것들만 어느 정도 이렇게 푸는 거 보면 본인의 어느 정도 감이 있으니까 틀린 것들만 요약 노트에서 지속적으로 모으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능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선택지를 보든지 이 조건들을 보면 이 조건들을 기억이든 앞부분 뒷부분이든지 이렇게 뭘 체크하는지 이걸 통째로 외워서 하나 봐. 반응호 실린더 안에 기체 부재가 가나다의 1대2대1이다. 아니면 뭐 암흑 발전 물질의 36이다. 그러면 36을 체크하는지, 반응 물질을 체크하는지, 가다를 체크하는지, 이렇게 포인트를, 어느 부분을 체크하는지 봐야 되는데, 통째로 외워가서 체크하나 봐. 하나하나 끊어서 하거든요, 보통은. 아니면 AB에다 3대2를 쓰든지, B 원자수 찾아가지고 여기다 3대2를 쓰든지, 이렇게 숫자로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째로 가져서 보고, 통째로 가서 이렇게 보나 봐. 머릿속에서. 집중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던 수학을 풀던 수학 문제 풀이를 보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구조를 끊어서 이거 조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조건을 체크한 다음에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거잖아요. 과학도 그렇거든요. 조건을 체크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씩. 근데 통째로 보고 통째로 본다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을 때는 잘 풀는데 안 그러면 머리 계속 흔들고 짜증내고 아이씨 포기하고 우르르 날아가 버리고. 아, 나는 그런다고. 아, 나는 저거 알고 있었어. 유한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뭐냐면, 별표 치고, 체크법, 밑줄 치는 법. 제 동영상 있는데 필수로 보셔야 되거든요. 체크법, 밑줄 치는 법. 자, 맞아요.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4번 보세요. 잠시만요. 네. 4번 보면 이렇게 끊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건 하나, 이거 두 개, 이게 세 개고 이게 네 개면 이걸 반응해서 여기서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풀어야 되는 걸 특정 짓고 확인을 잘 했는데
네, 어떤 거는 이걸 봤을 때, F1인지 F2인가, 뭔가. 그러니까 본인만의 체크법이 성숙이 됐냐. 그냥 한줄 통째로인데 이걸 뭘 보는 거예요? 유전적? 이거는? 환경? 이거는? 지능? 아니, 판단할 단어가 몇개 없다고요, 내 얘기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선택지하고 재심이 멀면, 자, 여기서 뭐라고요? 환경, 유전적, 지능, 세 개였죠? 위에 올라가서 쭈루룩 보고 세 개로 분류한 다음에 내려와서 딱 쓰면 끝이거든요? 그럼 단어 세 개만 가져가면 되는데, 한줄 가서 보고, 두줄 가서 보고, 세줄 가서 보고. 이해돼요? 자, 국어도 이 선택지에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서술어를 비교하든지, 목적어를 비교하든지, 주어를 비교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지휘를 해서, 여기다 핵심을 하나씩 뽑으면 다섯 개를 뽑아가지고, 선택지를 제시문을 가서, 내용을 보면서, 이거네? 이렇게 뽑아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한줄 가서 쫙 스캔, 없네? 없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몇 문제 풀어요? 다섯 문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뭐 사라고 엄마가 줬어요. 그러더니 갔어요. 어디? 세이브전에 가더니, 다 세이브전을 다 봐요. 홈플러스를 다본 다음에 딱 폈더니 껌 사오라고 써 있어요. 껌 어디서 사면 돼요? 카운터에서. 세이브전 안 봐도 돼. 그럼 본인이 어떻게 푼다고요, 지금? 세이브전을 다 봐. 카운터도 다 봐. 그런 다음에, 껌 주세요. 이렇게. 그거 내가 뭐라고?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험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공부를 언제 하는 거예요?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천천히.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다 시험 기간이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기술 과정 보면, 여기에서도 뭐, 쉬우니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오, 이거 잘했어요. 이건 동질, 동질, 이질, 이질. 동그라미, 동질은 동그라미, 이질은 세모를 쳤어야죠. 아닌가요? 헷갈리지 않게 동질은 동그라미, 이질은 세모 쳤어야지. 똑같고 똑같은 게 아니라. 체크를 가. 혼란스럽지 않게 어떤 반대 개념이 있으면 동그라미 세모로 쳐줘야 돼.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닌 거 제끼고 맞는 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아닌 거 제끼고 맞는 거 찾고. 뭐 그냥 외워가지고 되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도 되는데 수능이라고 가정하면 최고의 체크법으로 이걸 체크해서 이걸 퍼펙트하게 맞췄느냐라고 하면 모르겠다는 거죠. 음악은, 뭐 나쁘지 않은데요? 수업 보고 풀었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영어를 볼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단락을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전개 역할 관계 안에서 이걸 뽑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단락을, 그 영어의 단락을 나눠서 그것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는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수능은 주제와 관련성을 찾으면 더 편할 수도 있고, 이 흐름이 주제와 관련돼서 주제를 이해했을 때이 실험을 거기에 넣는 게 필연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A, B나 산뜻이나 이런 거할 때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직독직해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직독직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푸는 건 뭐, 과학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앞부분에 문제 있을 거고, 뒷부분에 문제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면, 가끔가다, 앞에 문제가 있는데 뒤에가 문제 있었어. 아씨. 응? 니은인데, 이 니은하고 헷갈렸어. 이 니은하고, 이 동그라미 니은하고. 이런 게 분명히 한두 개씩 발생해가지고, 1등급 맞을 거, 2등급을 쳐버리고, 아, 난 실력은 있을게 좌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물어보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다섯째요. 네. 하나 됐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실제로 뭐라고 이제 그 구조? 구조부터 더 해야 되는 거 타자 치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 받은지, 조정지, 오. 허리 운동. 애들이 허리 척추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니, 과학 자체가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 3등급, 2등급, 1등급을 맞을 만큼의, 이렇게 꼼꼼함이나 정밀함,
시간 낭비 없이 하는 게 있는가라는 거는 좀 본인이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쨌든 쉽지 않게 푸는 거고, 지금 당장은 그림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림 위주로 해서 더 복습 빨리 할 수 있는 대책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수학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연필로 쓴 이후에 여기다 볼펜으로 이 부분이 이랬어 이랬어 하고 현장평, 시험 봤을 때 현장평을 끊임없이 써주고, 그 시험 봤을 때 느낌이나 환경, 해답 같은 것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냥 넘어갔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이게 생각이 안 났으면 이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안 났는지, 이 문제에서 어느 파트인지, 그걸 생각해내려면 어떻게 생각해내야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똑같이 너무, 뭐지, 나 애들이 이거 별표 왜 치나 몰라. 마음의 별이 되나. 여기서 핵심을 뽑아서, 이게 다 몰라요? 애들이 그래요. 싹 물어보고, 뭐 모르냐? 선생님 1도 몰라요. 그래? 그러면 U는 알아? 전체 집합? 그러면 아 쌤 이거 당연히 알죠. 그러면 RK 이렇게 원소 특정하는 X는 RK는 한국 원소 특정하는 거 알아? 아 쌤 알죠. K는 122야 자연수는 할 수 있어? 아 쌤 왜 그래요? 너 1도 모른다며. 너 여기서 뭐 몰라? 그래서 과외를 하든지 어떤 수업을 듣든지 이 해설 중에 쌤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4단계인데 여기서 요 부분을 생각을 못해내고요. 제가 이 계산 과정도 모르겠고요. 요 개념에서 요 개념이 연결될 때 머릿속에서 진짜 자신 없어요. 현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러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의 관계 중심으로 개념 수업을 하는 거고, 이거를 계산을 못하겠으면 개념 계산을 복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쌤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 이 4개가 이 부록이 4개가 연결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제가 이미지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하면 그걸 또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 그냥 무작정 이것만 수업. 본인이 모르는 건 본인밖에 모르잖아 진짜. 그러면 다 해주면 엄청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지 선생한테. 본인이 혼자 하면 시간 낭비지만 선생한테 시간 낭비하면 금전 낭비도 되잖아. 안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여기 치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끈 다음에 이걸 밑에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 여기도 넣으면 여기밖에 못 넣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다음에 이거 내용이 이거 내용이가 뭐하러 할 거? 시험 볼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냐고. 아? 교는 공부가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 이후에 조금 추가된 시험 공부인데 시험 공부한 느낌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거 뭐라고 썼어요? 개념. 어떤 개념? 실수? 어떤 실수? 개념? 어떤 개념? 그 개념을 왜 못 떠올렸어?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 그 개념 떠올릴 거야?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절실하게 없다는 거야. 쌤! 계산 실수였어. 무슨 계산 실수? 아이, 범분 실수. 범분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왜 그걸 못했어? 그랬더니, 아, 글쎄요, 제가 미쳤나봐요. 아, 미친 게 아니라! 써봐. 왜 못했어? 아, 식으로 된 걸 못 다룬 거야, 얘가. 나중에 보니까 곱셈공식 모르는 거야. 자, 아이가 실수가 10개래요. 그 중에서 내가 애들 해보면 60%는 실력 부족으로 실수라고 생각해, 지가. 이해 됐나요? 아, 애들이 자기가 실력 부족이래.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렇게 풀면 되자. 아니에요. 생각 부족이에요. 실력 부족이 아니라 생각 부족이에요, 그냥. 아니면 실수요. 포기한 거요, 그냥.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적용하면 할 수 있고, 숫자 쓰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 못하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실함.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 시험 공부를 해. 우선. 아? 공부를 언제 해? 언제 공부하는 거게? 방학에. 아니요. 그것도 시험 공부해. 또 언제 하는 거게? 언제 하는 거? 언제 하는 것 같아? 언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들은 거예요. 그럼 대학교 가면 공부할 것 같아? 시험 공부해. 대학원 가면 공부할 것 같아? 시험 공부해. 그럼 언제 공부하는 줄 알아? 박사 되면. 하나의 분야의 기초를 연구해서 박사가 된 다음에 파생된 걸 새롭게 공부할 때 공부해.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박사 되기 시작하니까 공부 시작했다고. 그전엔 남들 써있는 거 그냥 외웠다고, 배우고 이해하고.
공부는 박사되고 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요. 나도 교수님한테 들었어. 공부 진짜 지독하게 열심히 하시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나 박사되고서부터 공부 제대로 했다고. 어? 우리나라에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 찾아서 공부해갖고 만드는 거. 이런 게 공부야. 이건 다 있잖아. 써있고. 해설 잘 돼있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야. 내가. 받아들여서 잡아봐. 너 구구단 다 이해했냐? 구구단 다 이해했냐? 구구단을 이해했냐고? 어! 구가 아홉 개 있으니 구구단 이해했냐고? 2 나누기 3이 왜 2 곱하기 3분의 1이야? 왜? 외웠지? 외웠죠. 너만 그런 게 아니오. 초등학교 선생님이 15년 하신 분들 질문하니까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1 나누기 3이야. 3분의 1이 분수고. 네. 그럼 이건 뭐야? 항등원이야. 네. 항등원을 만드는 3분의 1과 3이 역원이야. 네. 그럼 고등과정 과정이야. 고등과정.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분의 1 해서 역수 붙여 그래. 그죠. 그러면 이 흐름으로 통해서 야 구구단에서 야 구구단 곱하기 배웠으면 나누기 다 배운 거 아니야? 분수 다 배운 거고 2 곱하기 4가 8이면 8 나누기 4는 2잖아. 그럼 4분의 8은 2잖아. 그럼 분수 다 배운 거네. 나누기 다 배운 거고 곱하기 배우면 곱셈 공식 배운 거고 나누기 배우면 인수분해 배운 거네. 구단만 가지고 어? 중위 것까지 다 설명해. 함수까지 이해하는 그런 거거든. 나중에 해도 돼. 네가 초등학생인데 어떤 애가 급격하게 성적을 올려야 돼. 구구단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막 완전히 다양한 사례랑 부분과 역사까지 다 할래. 구구단 외워갖고 일단 시험 보고 점수부터 맞출래. 점수부터 맞춰야 돼. 어. 너 지금 그 시간밖에 없는데. 자, 외운 다음에 이해하면 돼. 네가 심심할 때마다. 순서만 살짝 바꿔주면 안 되냐? 이해하고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공식도 다 외워. 확통에 있는 거 공식 외워 다.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 같아. 그런 다음에 다 외워서 쭉 쓴 다음에 쌤 이거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아 하고 너 평생 가. 외웠으니까. 근데 어떤 애한테 확통 공부할 때 맨날 이해시켰어 다. 공식을 안 외워. 틀려. 이해돼? 네. 어떤 애가 무식하게 확통 공식을 200번을 써갖고 외운 다음에 이런 문제는요 이거는 M이고 이건 Z고 이건 뭐고 그래서 숫자 딱딱딱 넣으니까 답이 이거네요. 이거 뭐야? 그리고는 몰라요. 답은 맞아. 걔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아 90분 동안 아 하더니 우와 대박이래 쌤 짜릿했대. 근데 성적은 똑같아. 왜 웃어? 네. 아니 네가 조금만 바꿔준다는 건 조금만 더 발전하게 조금만 더 외워달라는 거야. 별거 아니야. 조금만 더 외우고 내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분하고 그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해달라는 거고 차라리 여러 번 봐가지고 쓸 걸 줄이고 천천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가지고 이걸 하고 왜? 한 번 봤을 때 골똘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거를 한 번 볼 걸 세 번 보면 반복도 하고 점점 줄여나가니까 효율성이 높잖아. 아니냐? 그런 거라고. 이거를 체크법 배우면 시간이 훌딱 줄고 그래가지고 훌딱. 예를 들어서 풀이법이랑 이런 거야. 이게 뭐라지? 표제야? 부제지? 네. 이게 표제는 표시된 제목으로 추상적으로 기회나 결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네. 부제는 핵심적인 내용을 써. 네. 요점 정리로. 그래서 기면화, 빙판과 결혼할도록 열심히 훈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있지. 요 핵심 내용이 이거는 뭐라고 설명문이지. 맞아? 네. 그런 다음에 요거는 그림이지. 이 그림이 주제거든. 네. 이거랑 제일 가까운 게 뭐냐. 로 풀어도 되고. 이 전체에서 주제는 여기 나오겠지. 초반기에 요 끝에 나오고 흐름 나오다가 그래서 결국은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주제가 여기 나오지.
여기 조금 보고, 여기 조금 보고, 이거 딱 하나 고작 골라서. 근데 애들은 점점 다 알지. 왜? 이 글을 쓰면서 설명문에서 호기심이란 뭐에 대해서 쓰겠다 한 다음에 결론을 여기다 쓰지, 마무리로. 그게 그림으로 나오지, 결론이니까. 그래, 양장 제작이지? 그게 제작하는 방법이지? 그 양장 제작, 제작하는 방법이 여기에 뭐인냐고. 그럼 문제 간의 관련으로도 풀 수 있지? 첫 번째. 네. 그림으로도 예측할 수 있지? 네. 주제가 어디 있느냐로도 풀 수 있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이해됐어? 네. 자, 바탕이 되는 이론은 이게 부제이기 때문에, 표제와 부제이기 때문에. 표제, 부제는 신문에서만 보통 많이 써. 표제는 크게. 광고제에도 많이 써. 표제는 호기심을 확 달리게 추상적으로 써. 그러니까 표제를 보고 속으면 안 돼. 차라리 부제를 보고 핵심 내용만 보고 주제만 요점 정도만 맞춰본 다음에 그 부제랑 연결돼서 표제가 그래도 그렇단가 라고 보기만 하면 돼. 자, 배경 이론 했지. 토론 방식 했지. 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이야. 이렇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거. 내용이 여기 있어. 내용 맨날 달라지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 유형 따라서 예를 들어 200개나 300개 그러면 한 20개에서 10번? 그럼 200개지. 네. 그러면 이렇게 끝나. 문제 접근 방법이. 근데 나쁘지 않아. 지금 이 정도면 문법 조금 시켜주고 접근하는 방법 해주고 그러면 한두 개? 틀리든지 다 맞든지 하게 끌 수 있다고. 그런데 독사도 쓰는 거를 뭐라고? 진짜 신경 써서 반듯반듯하게. 왜? 헷갈리지 않게 여기저기 안 가게. 수학도 똑같잖아. 네.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해서 이게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이 계산인 줄 알고 이렇게 써갖고 한 개 틀려버리면 완전히 사람 사는 게 달라지잖아, 나중에. 이해됐죠? 자, 이제 반복이네, 거의. 뭐 수학은 그렇다는 치더라도 이런 것도 한눈에 딱 보고 이렇게 이 문제에서 뭘 얻고 싶냐고 이 문제에서 뭘 얻고 싶냐고 다음 시험을 통해서 아 이거는 환상적인 공간은 뭐다 라면 그것만 한 줄로 딱 넣으면 끝이지 그것만 해결하면 이거 다 안 봐도 문제 가치는 없이 그지? 네. 그럼 문제마다 교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내용만 이해하고 다음 문제 풀 때 이 여기에 나오는 이론이나 교훈이나 개념이나 풀이 방법이나 어떤 걸 가지고 내 보완, 약점을 보완해서 발전할 거니까 생각을 안 하고 내용만 그냥 충실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넌 뭘 했다고?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시험 공부. 여러 번에, 한 번에 뭐 여러 가지는 고칠 수 없지만 느낌상으로 지금 얘기해주는 게 이제 1차 공부인데 자 영어도 문제 없어 보인다? 어느 정도? 달랑달라고 이렇게 하면 네. 국어도 문제 없어 보인다. 네. 근데 수학은 수학하고 과학. 그러니까 진짜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를 안 했다는 건데 두 번째는 쓰는 거를 빠르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실수 안 하도록 쓰는 거다. 두 번째는 추가 정리를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당연히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추가 정리를 안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지. 이걸 빨리 풀어서 어떻게 하면 내 문제점을 오류를 개선하면서 빨리 풀고 답을 본격적으로 찾아내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거. 그러니까 체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분명히 펜으로 공부를 했긴 했는데 그지? 연필로 그냥 기본 공부만 했지 쓰고 추가 정리하고 체크하고 하는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액기스만 모아서 달달달달 암기하는, 암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요약이나 집중이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이해를 하려고 넘어가지 못하지. 디딜 게 없으니까. 됐나요? 네. 아, 학습 분석 환경입니다. 질문 있어요? 아, 딱히. 특화 요구사항을 뭐 하시면 된다고요? 깨끗하게 쓰시고요. 공부를 한 거에다가 추가로 볼펜으로 정리 좀 하시고요. 이걸 빠르게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까 다음번에 이게 시험이다. 어떻게 영향할까라는 걸 해놓은 다음에
그것만 따로 체크를 딱 한 거를 따로 모아서 달달달달달달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본인 방법하고 이게 충돌이 되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저렇게 하면 내가 이걸 조금 빨리 해도 이렇게 정 쓰고 추가 정리하는 왜 썼는데 옆에다 다시 써놓으면 되면 이 틀린 거랑 비교도 해봐야 되고 추가로 정리하니까 추가로 정리할 때 놓친 거 다시 보면 되고 그죠? 속도 빠른 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점점 의지를 가지고 속도가 빨라질 테고 그래서 체크를 계속 하다가 찜찜한 걸 다 써놓고 달달달달 외워버리면 본인이 이걸 완전히 이해 못했어도 일단 문제는 맞고 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외워놓으면 선생한테 질문해갖고 설명을 받으면 아! 이 소리 말하면 끝나잖아. 그거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요 애들이? 설명을 받았지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진짜 녹화하는데 90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질문할 것도 다 써오고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써오고 이렇게 이거를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이거를 계산 과정을 모르겠게 써놓은 애들 막 말을 하면 아! 이거 뭐 90분 동안 녹화하고 가는 거 그 선생님이 하는 게 너무 징그러우니까 이거 녹화 찍어요 하는 애들 자 분석을 해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분석은 이래요 뭐만 보고? 시험지류만 보고 지금 분석한 건 뭐예요? 시험지 종류만 봤잖아 연습장을 본 것도 아니고 오답 정리한 노트를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적표를 했을 때 자기가 계획표를 짜고 실행한 거에 대한 뭐 입증된 걸 본 것도 아니고 학습 캘린더나 뭐 공부한 거를 정리한 거를 보고 분석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 자료류만 분석 1차로 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여기까지는 공부고 여기는 시험 공부라 여기는 성적이 오르거든요. 여기 실력이 늘고 근데 불쌍하잖아요. 공부만 하고 성적을 안 오르고 아, 형이 그랬잖아요. 아니, 얘 다 아는데요? 근데 왜 그 점수요? 아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그 점수 맞고. 시험 공부를 안 하셔서. 그것만 인정하고 가셔도 많이 달라진. 근데, 시험 공부 따로 더 해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는 거에서 뭐라고요? 추가로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됐나요? 예.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